경기교통본부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교통본부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교통공사 설립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끝자락에 위치한 연천의 한 시골 마을. 서울까지 가려면 두세 번의 버스 환승을 거쳐 3시간가량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저 서울 가려면 소요산이나 아니면 동두천에서 갈아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또 노인네들이 커진 다 다리가 아파서 찔룩찔룩대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있으면 좋죠, 우리는. 외진 시골 마을에서 이런 경험은 일상. 적절한 이유로 버스 회사에서는 노선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소외 지역까지 노선을 만들어 운영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버스의 공공성을 이 노선이 사유화되지 않고 소유권을 공공이 가지면서 서비스를 좀더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노선 입찰제가 오늘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버스 운영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노선 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경기교통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민선 7기 핵심 정책인 교통공사 설립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31개 시군의 버스, 철도 등을 통합 관리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경기교통본부는 이달 중 광역버스 16개 노선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해 운송사업자를 모집하고 내년부터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